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키와 몸무게,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1위 로니 콜먼 180cm에 260파운드 117kg 2위 플렉스 윌러 177cm에 250파운드 113kg 3위 크리스 코미어 178cm에 260파운드 117kg 4위 케빈 레브론 178cm에 253파운드 115kg 5위 숀 레이 170cm에 220파운드 99kg 6위 나세레 엘손바리 180cm에 275파운드 125kg 7위 폴 딜렛 185cm에 280파운드 127kg 8위 리프리스트 163cm에 215파운드 97kg 9위 덱서 잭슨 170cm에 225파운드 102kg 10위 밀로 사체프 178cm에 230파운드 104kg 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키 176cm에 체중은 111kg입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 171cm의 키에 255파운드 115kg 2위 윌리엄 보낙 168cm의 키에 235파운드 106kg 3위 하디 추판 167cm의 키에 220파운드 100kg 4위 덱서 잭슨 170cm의 키에 235파운드 106kg 5위 롤리 윙클라 170cm에 270파운드 122kg 6위 스티브 쿠글로 180cm의 키에 275파운드 124kg 7위 세드릭 맥밀란 185cm의 키에 280파운드 127kg 8위 루카스 오슬라딜 173cm의 키에 230파운드 104kg 9위 아킴 윌리엄스 178cm의 키에 270파운드 122kg 10위 패트릭 무어 175cm의 키에 240파운드 108kg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키 173cm에 체중 113kg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999년도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들의 평균 키와 체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탑3의 선수들의 키 차이가 굉장히 큰 폭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인 즉슨 키가 큰 바디빌더들이 현대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무대 미스터 올림피아, 그곳에서도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은 당시 바디빌딩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헌칠한 키에 체형적으로도 우수하고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던 과거의 바디빌더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트레인포 1잉의 에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